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지금 이 시각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부산 불꽃축제가 한창입니다. 수만 발의 불꽃이 가을바다를 수놓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준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밤 8시부터 시작된 부산 불꽃축제가 화려한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데요. 1년 가운데 가장 화려한 밤바다입니다. 이번 불꽃축제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컨셉으로 예술적인 불꽃쇼의 시작을 알렸고요. 부산에서 최초로 시연되는 레인보우 불꽃과 지름만 400m에 달하는 25인치 대형 불꽃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꽃축제에는 약 11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유료좌석 8,430석도 모두 매진됐습니다. 한일 갈등 여파로 일본인 관광객이 반토막 났지만 동남아에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관람 인파가 몰렸습니다. 불꽃축제에는 부산 출신 배우 조진웅 씨의 내레이션도 함께 곁들여져 감동과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50분 동안 진행되는 멀티 불꽃쇼가 끝나더라도 귀갓길에 다시 커튼콜 불꽃이 이어져 밤하늘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서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낮 2시쯤 경남 양산시 주남동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 한 동과 폐차장의 차량 40여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건물 뒤쪽 불기둥이 거셌고 폐처된 차량들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초 화재를 목격한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빌라 앞에서 29살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9%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리운전으로 집 앞에 도착한 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어제 오후 서면 경암홀에서 제15회 경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송금조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 등 수상자 4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부산 향토기업인 태양그룹 송금조 회장이 평생 모은 재산 1,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해 만든 순수 공익재단으로 지난 2004년부터 경암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주택가 멧돼지 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기 출고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 출현 신고가 없더라도 멧돼지 서식지 순찰이나 수색을 위한 경우 한시적으로 경찰관 총기 출고를 허용하고 기동포획단 총기 입출고 시간도 탄력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지역 멧돼지 출몰 경찰 신고는 206건이며 특히 이달에만 55차례나 이르고 있습니다. 강서구 명지 국제신도시에 영국의 명문학교인 로얄 러셀스쿨 분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사유구역청 영국 로얄 러셀스쿨 측은 오늘 부산 캠퍼스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3년까지 설립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1853년 설립된 로얄 러셀스쿨은 영국 왕실 후원학교로 명지 국제신도시 분교 정원은 740명 안팎이 될 전망이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국식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 다목적 강당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다목적 강당이 필요한 학교는 모두 42곳으로 순차적으로 학교 강당을 건립해 학생 문화 체육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남구 용호부두가 친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제2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용호부두를 포함했고, 이에 따라 남구청이 용호부두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